이켄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것이 예. 좀 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쿼터 후반전 출발합니다. 리오 라이언스 외곽으로 길게 던집니다. 오른쪽 코너로 김강천 낮은 파스가 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첫 번째 실책, 지역 방어. 에, 나름대로는 KCC로서는 성공적이었고 예. 오리온스는 조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 KCC가 후반전 첫 공격입니다. 윌커슨, 이승현 몰아봅니다. 아,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윌커슨 선수가 공을 좀 끄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문제는 뭐냐면 저것이 본인이 득점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득점보다는 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더 충실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에 다소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커든 플레이 걸렸습니다. 네. 블락샷 윌커슨. 실책을 블락샷으로 만회했어요. 예. 김영호 패스 선택 정의재가 올라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쉬운 득점들을 자, 놓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KCC는 저런 득점들이 계속해서 빗나가기 때문에 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는 실패. 리바운드 다툼 블락샷 하승균. 그러나 이승현이 다시 잡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집중력이죠. 저런 공격 리바운드를 따낼 수 있었다는 것은 예. 이승현 쏘지 않아요. 헐령의 석점입니다. 저 틈바구니를 베이스라인을 타고 가면서 예. 저걸 슈팅으로 연결하네요. 아, 참 슛 좋은 선수들이 많은 고향 오리온스네요. 그렇죠. 타일러 윌커슨 외곽에서 공 잡습니다. 김주가 빠져나왔습니다. 윌커슨 걸어주고 신명호 이어지지 않습니다. 패스는 아, 없습니다. 김주의 턴오버. 아까 우리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허웅 선수를 뽑고 이 김지우 선수를 뽑지 않았으면 또 어땠까 하는 바람. 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맞물리는 거죠. 네. 김지우 선수가 이제 초반에 반짝은 분명히 했지만 뭔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스텝을 너무 넓게 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지금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재 감독이 있을 때도 등용을 많이 이제 이 초반 이후에는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김지우 선수도 그렇고 아, 전주 KCC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굉장히 많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이현민 외곽으로 빼줍니다. 다시 허일영 이번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허일영의 석점 오늘 경기 10득점 허일영. 자, 3점짜리 지금 9방을 막고 있는데 에, 이 상태라면 뭐 게임이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도 득점 실패했고요. 루커슨이 집어넣습니다. 47대 28 아직도 20점대 득점하고 있는 전주 KCC. 라이언스 빠른 파스 이승현 눈에 닿지 않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예. 아, 에어볼이 나고 알았어요. 김태용 올라갑니다. 리버스로 역출타. 아, 예. 지금도 라이언스의 블락샷을 의식했습니다. 전정규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번에도 헐령 이번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따냅니다. 라이언스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는 뭔가 패스에 좀 맛이 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습게임 하듯이 지금 패스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지역방어를 하는데 수비가 너무 지금 공격의 의도대로 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조금 더 정돈된 그런 수비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 왼쪽으로 아, 던집니다. 전정규까지도 집어넣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저기서 석점슛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수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려운 그렇습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네요. 예. 넉넉 슛 동작 이전의 반칙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죠? 예. 아, 오늘 이현민 선수가 어시스트 5개 기록을 하면서 통산 어시스트 1500개 KBL에서 18번째로 달성을 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최근 좋아진 활약 지금 3쿼터 초반까지 어시스트 5개 기록을 하게 됐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 또 배합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 이현민 선수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라이언스 선수도 어시스트 3개를 보여줬었는데
뭔가 좀 볼링하듯이 패스 보냈는데 이걸 선수들이 다 받아먹어주면서 라이온스 선수 오늘 경기에서 이 어시스트 숫자가 늘어났고요.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야투 적중률을 점점 올라가는 지금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참 10개의 석점을 허용하고 있는 전주 KCC인데 전반부터 들어간 이 외곽포에 대한 수비가 후반에도 지금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주 KCC 치어리더들의 공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전주 KCC 치어리더였습니다. 현재 50대 28, 고양 오리온스가 22점의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KCC가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아직까지도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에서 무언가를 지금 상대방의 맥을 못 짚고 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가 공격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흔들리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KCC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역대 팀 자체 최다 홈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전주 KCC. 오늘 경기 만약 패하게 되면 또 가장 긴 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시즌 현재 5연패. 칼로 윌커슨 직접 팀을 노립니다. 득점 불발 차이트 두 개. 저런 것이 또 보너스 원샷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유투로 연결이 되죠. 현재 3쿼터는 6분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얻어낸 타일러 윌커슨 1구 성공. 사실 하승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타일러 윌커슨 선수한테 전주 KCC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결국은 이제 공격력에서는 하승진 선수 때문에 괜찮았지만 신체기 이제 발목을 잡았고 네. 문제는 수비 자체가 흔들리니까 공격까지도 이제 연결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비에 대한 것을 어떤 해법을 가져가야 되냐 하는 거. 지역 방어를 펼침으로써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수비가 네. 흔들려 버리니까 단 한 번의 움직임에 네. 그러면 수비의 형태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것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시즌 전에도 하승진이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윌커스는 득점 본능을 좀 만개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것도 했거든요. 어렵게 올렸습니다. 막혔습니다. 맨투맨으로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시체돼요 거기에 욕심을 내니까 저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헐령 외곽. 전정규 쏘지 않습니다. 반칙 김태술입니다. 윌커슨 선수가 왜 본인이 프론트 코트로 공을 가지고 직접 건너? 그러니까 저런 것은 문책을 해버려야 돼요. 바로.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윌커슨 선수가 득점 본능은 좋고 스코어는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 팀이 개인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외국인 선수가 턴오버 4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팀 턴오버 중에 3분의 1을 본인이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인도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득점도 지금 6득점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 좀 반성해야 돼요. 이승현의 석점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승현 11개째 고양 오리온스 석점. 상대방은 저렇게 오픈 찬스가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거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윌커슨 받았습니다. 혼자 합니다. 공 놓쳤다 잡습니다. 이제야 빼주는 윌커슨입니다. 김태용 다음 패스 연결 하승진에게 김태수 이어받았습니다. 샷클락 3초 2초 다시 턴오버. 이번에는 이현민 길러너트에게 내주면서 반대쪽 이승현에게 빠른 패스가 돕니다. 이번에는 속공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KC 선수들이 잡아서
슈팅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격이 안 풀리니까 드리블을 욕심을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의 흐름이 더 안 되고 지금 있는 건데 예. 그럴수록 선수들이 좀 더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마음을 우선 좀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참 팀이 지면 영웅도 없다라는 얘기가 생각나는 경기가 됩니다. 열망이 간절하면 에너지가 샘솟기나 하는데 여기 KC 선수는 조금 죽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외곽으로 빼줍니다. 패스 강했습니다. 하승진 다가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자이투 두개 길레노터의 파울입니다. 하승진 선수의 자이투가 약한 것을 아나요? 네. 아주 길레노터가 파울을 일부러 자르고 아주 손을 심판한테 나 내가 파울했다고 들어주네요. 네. 길레노터 선수 보면 저 선수만큼 코트에서 무표정한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이제 또 오리온스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라이온스 선수가 나와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잘하는데 길레노터가 저렇게 벤치에 매일 머무르고 있다가 컨디션을 항상 유지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분씩 두 선수의 출전 균형은 맞춰서 체력적인 안배는 갈 수 있지만 과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또 저 부분인 거예요. 저것이 그렇군요. 하승진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하면서 53대 32가 됐습니다. 이현민 길레노터 득점이 좀 많지 신명호가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지금 보면은 이 하승진 선수하고 윌커슨 선수의 사인 콤비네이션인데 하승진 선수는 내가 자유투를 쏘니까 상대가 속공을 들어오니까 윌커슨이 이거 수비를 해야 된다 하는 서로의 이 견해 차이. 네. 아 이게 참 간단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원샷 원샷. 사실 오늘 경기 허재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첫 경기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지더라도 뭔가를 좀 보여주고 지는 모습이 글쎄,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오늘 허재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내용이 더 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효범 슛 실패 하승진이 집어넣습니다. 55대 34 길레노터입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달고 뜹니다. 길레노터 득점. 이게 1라운드 8연승 할 때 길레노터 선수의 장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레노터는 그렇게 1라운드 8연승을 할 때 이 내각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선수가 공 가지고 돌파할 때 그 상대 선수들이 손을 넘기도 힘들었어요. 길레노터 득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윌커슨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안 불린 것이 아주 다행스러울 정도로 공격을 무리하게 지금 갔는데 예.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KC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다시 투수를 지역방어예요. 외곽으로 뺍니다. 허일령이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길레노터입니다. 자 이게 투수를 지역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윌커슨이 자신의 공격자를 놓쳤습니다. 자 앞에 이 두 선수가 김태수 선수하고 서 있는데 왼쪽으로 갈 때 이 신명호 선수가 와야 되는데 그걸 안 오고 자리만 잡는 투수 리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두 명의 수비 갇혔습니다. 전면으로 김효범 치고 들어갑니다. 김태수 석점만 밖에서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임재현이 따냅니다. 길레노터 달고 올라갑니다. 가로채기 시도 공격권은 오리온스 쪽입니다. 선수 교체를 단행합니다. 결국 윌커슨을 빼주고 디션 심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승진 선수까지 빼줍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수비에 대해서 빨리 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금맥을 찾지 못하니까 어려운 네. 경기를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다시 대인방어로 바꿨죠. 이현민 우준경 임재현 치고 들어갑니다. 임재현 가로채기 시도 성공입니다. KCC 그러나 이 공격 기회를 속공으로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개인 반칙 유언 파울이 선언되진 않았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 3쿼터는 2분 53초 남았습니다. 김태수 디션 심스
좌중간 김효범 왼쪽 코너 비었습니다. 신경호입니다. 불방 리바운드 오리온스의 이승현이 잡아냅니다. 단 하나의 외곽도 지금 터져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승현 열립니다. 또 석점 실패. 우중견 정의재 디션 심스 밀고 올라갑니다. 블락샷 길러넣어서 공격권은 전주 KCC입니다. 길레너터 선수가 이 블락샷을 많이 하진 않지만 탄력이 네. 아주 저런 거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고 저 순간에는 굉장히 높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 블락샷을 잘하는 선수들은 결국 농구를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 코너 정의자 디션 심스 가볍게 올렸습니다만 이게 림 안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올 시즌 최다 석점 성공이 고양 오리온스가 모두 기록을 했는데 14개 기록을 한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전자랜드도 한 번 14개 석점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현재 고양 오리온스가 3쿼터까지 벌써 12개 석점을 성공하고 있고요. 네, 최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확률이 오늘 높죠. 예. 디션 심스 자, 지역 방어죠. 오리온스도 임재현 선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 김태술 정의재 왼손 올려놓습니다. 득점 정의재. 정의재 선수가 아주 오래간만에 한골 지금 뭐 이 만회를 하네요. 예. 오리온스에서는 장재석 선수가 투입됐고요. 이어민 살려냅니다. 이공 디션 심스에게 갑니다. 김태성 선수의 빠른 발이 한 걸 만들어냈죠. 다시 정의재 쏘지 않습니다. 디션 심스 손 맞고 나갑니다. 체구로 연결돼요. 오늘 경기 또 하나의 턴오버. 이제는 14개째 턴오버입니다. 김영호를 빼주고 하승진 선수를 투입합니다. 정의재 선수도 이제는 많은 게임 출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시합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오늘 게임에 나타나고 있네요. 조일승 감독이 한우빈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현빈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고요. 낮은 패스 연결 헐령 한우빈 치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직접 올라가나요? 리바운드 같은 과정에서 휘슬을 흘렸습니다. 반칙입니다. 선수죠? 예, 한우빈의 반칙. 한우빈 선수가 베이스라인에 위치하고 있던 헐령 선수를 보질 못했어요. 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아. 자유투를 허용했어요. 네. 지금도 22점의 점차. 그러나 솔승 감독은 아쉬운 눈초리를 코트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보들이 왜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선수들이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자기 거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기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게임 내용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승진의 자유투 성공 이후에 오리온스의 공격 기회입니다. 한호빈 높게 그러나 패스가 높게 떨어집니다. 김태술이 달립니다. 공격 넷 수비세 김태술 빠져나왔습니다. 점프슛 안 들어갑니다. 피비시도 리바운드까지 뺏깁니다. 다음 패스 장재석 가로채기 시도 공격권 어느 쪽으로 선언되나요? 볼까요? 장재석 예. 선수의 무릎이냐 아니면은 심판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각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자, 이제, 김효범 예. 선수의 손인지 장재석 선수의 다리인지 예.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쿼터는 24.8초가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김효범 선수의 손 맞고 장재석의 허벅지가 예. 맞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지금은 허벅지 맞지 않은 걸로 판정이 나는. 지금 고양오리온스 보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때보다 이게 심판도 한 두 번쯤 봤을 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리온스의 공격 기회입니다. 이제 샷클락은 9초. 한호빈 공격자 반칙 선언됩니다. 장재석의 공격자 반칙. 김태술이 넘어져 있습니다. 김태술 선수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장재석 목쪽에 좀 조상현 선수 축격이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재석 선수의 스크린 과정인데 네. 굉장히 좀 목이 지금 꺾인 것 예. 같죠? 김태수 선수가 코트에 넘어져 있습니다. 김태수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뭐냐면 지금 팔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목이 심하게 꺾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이 목 부상 같은 거는 상당히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참 김태수 선수까지 부상 위기입니다. 오늘 김태수 선수가 약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4개 기록했고요. 지금 이 보호대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글쎄 가벼워야 될 텐데 목이 지금 너무 꺾이는 각도가 네. 상당히 심했었는데 김태솔 선수가 코트에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무방비로 들어오다가 예. 충격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다가 지금 그러니까 저 이 받치는 순간에 목이 심하게 꺾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장재석 선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태솔 선수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들것에 실려서 김태수 선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일단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김태수 선수입니다. 일단은 전주 KCC의 공격권으로 경기가 재개된 될 텐데 김태수 선수가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주 KCC의 공격으로 3쿼터 남은 10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신명호 디션스 늦게 올립니다. 하승진 공 잡았고요. 가로채기 시도 장재석이 따냅니다. 결국 3쿼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0대 39 21점의 점수입니다.